네,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수장의 무장 반란 사태의 파장,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전역에 초비상이 걸린 분위기인데요. 보도국 이준삼 기자와 함께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뭐 이런저런 보도 속보 나오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러시아에서 네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지금 정리한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거죠? 네, 이번 사태는 러시아 용병 기업인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텔레그램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처음으로 이런 사태가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요. 자신의 부하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에 진입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파괴하겠다. 이런 위협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 바그너 그룹은 로스토프에 있는 군사령부를 접수하고 또 이미 또 다른 남부 도시 보로네즈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까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리고진은 또 러시아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이 오지 않는다면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러시아 수뇌부에 반기를 든 용병단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자신들 병력을 한 2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확인된 숫자는 아니고요. 하지만 일부 지역 군기지들을 잇따라 장악한 만큼 러시아 당국도 긴장할 만한 그런 병력과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반역 행위가 일어난 거죠. 러시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그러니까 이 2시간 전쯤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TV 앞에 나와서 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반역, 또 등에 칼을 꽂았다, 이런 원색적인 용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프리고진을 강력히 비난했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А то, с чем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это именно предательство. Непомерные амбиции и личные интересы привели к измене. 네, 또 지금은 전체 군이 단결이 필요한 때다. 속고 있는 이들에게 호소한다면서 회유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 당국도 용병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에는 대테러 작전 체제가 발령되는 등 이 경계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예. 바그너 용병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 범죄 의혹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고진은 또 뭐 푸틴의 요리사 이런 말도 있고 프리고진은 그럼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참 여러모로 이런 극적인 변신을 거듭해온 인물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젊어서는 이 사기와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이 수감 생활을 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잡범 출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출소 뒤에는 외식 사업에 뛰어드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 1990년대에는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닿아서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푸틴이 요리사, 예. 이런 별명까지도 얻었던 것 같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에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축인 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한 뒤에는 이 바흐무트 등 이른바 최전방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했고요. 이 권력의 실세로 부상을 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프리고진이 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정계 진출을 꿈꾸고 또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이 프리고진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분 세탁을 노렸다 이런 분석이 있기도 한데 반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사실 프리고진과 이 러시아군 수뇌부는 그동안 이 병력 지원 등을 놓고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예. 그런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프리고진은 죄수들까지 용병으로 동원해서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데 탄약 지원도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좀 군 수뇌부에 계속 불만을,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군 당국과의 계약을 거부하면서 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겨냥해서 응징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키워가던 이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을 당했다. 또 군부와의 권력 투쟁에서 결국 밀려난 데 대한 반발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반란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그너 그룹은 이 우크라이나전 초반부터 러시아 정규군이 고전하는 전장들에서 이런 최전방에서 주요 전투를 이끌면서 공격의 최전방에 서온 그런 군부대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이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꼽혀온 지역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는 그런 전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그야말로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력들이 한꺼번에 공백이 생긴다. 좀 내용 등을 좀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군에게 예. 총구를 이제 돌린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최근 대반격 작전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에는 전세를 만회할 만한 그런 호재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지금까지는 탐색전에 불과했다면서 더욱 강력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럽연합 과 또 이제 미국 등이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영국 외무부는 이미 불안정한 상황이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면서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정규군이 이번 사태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찌 됐든 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리더십과 또 통제력에 또 한 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용병 기업 수장의 무장 반란 사태, 또 이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내용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